그러므로 성경에서 미련하다고 하라는 사람들 중에서는 세상에서 머리가 매우 비상하고 아이큐가 천재급이고 매우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도 성경에서 미련한 놈, 멍청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하그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머리가 좋고 기가 막히게 아이디어가 좋아도 사악하고 왜곡된 삐뚤어진 악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서 하나님은 멍청한 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차라리 만날지언정이라는 제목으로 잠언 십7장 12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솔로몬은 동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곰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곰이라고 하면 감정이 둔하고 화도 잘안 내고 행동이 느린 동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 우화에 곰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친구가 산길을 걷다가 갑자기 곰을 만났어요. 한 친구는 날렵하게 높은 나무 위로 올라갔는데, 다른 친구는 날렵하지 못해서 나무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그저 땅에 엎드려서 죽은 척하고 꼼짝도 않고 있었습니다. 곰은 나무 위로 올라간 친구를 쫓아가다가 포기하고 땅에 엎드려져 있는 친구에게 다가와서 킁킁 냄새를 맡았습니다. 땅에 엎드린 친구는 죽은 듯이 숨을 참으면서 꼼짝도 하지 않자 곰은 아 이놈은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가버렸다는 옛날 이야기가 있어요.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친구에게 나무 위에 올라가서 곰을 피했던 친구가 와가지고 물어봅니다. 곰이 뭐라고 하던가 하면서 농담을 던졌어요. 그때 그 사람은 곰이 말하기를 너 같이 의리 없는 놈하고는 친구하지 말라고 그러던데 네. 그런 우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곰은 우둔하여서 잘 속고 미련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곰은 평소에는 순하고 느릿느릿 걷지만 화가 나면은 매우 민첩하고 아주 영리해요. 그래서 아주 난폭해지면은 예, 앞발로 가격을 해서 자기보다 더큰 동물도 사나운 사자도 이제 죽일 수 있을 만큼 강력하다고 합니다.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컷을 만날지언정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새끼를 빼앗겼다는 말은 곰이 어떤 맹수나 사냥꾼에게 자기 새끼를 빼앗겼든지 약탈당했든지 아니면 죽거나 잃어버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새끼를 잃어버린 암콤은 새끼를 잃어버린 상실감, 자기 새끼를 잃어버렸다는 그런 슬픔도 크겠지만, 동물적 본능으로 이 동물들은 새끼를 낳으면 저지불어서 고통이 매우 크다고 그니다 그래서 그 젖을 빨아먹어야 되는 새끼가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한 괴로움과 고통을 느꼈을 것이다. 또한 잃어버린 새끼를 찾기 위해서 마치 성난 짐승처럼 호요하면서 주변을 배회하는데, 만약에 이러한 새끼 빼앗긴 암콤, 성난 암콤을 누구든지 만난다면은 그 사람은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지요. 암콤이든 수콤이든 수콤도 자기 새끼를 잃어버리고 자기 새끼를 빼앗긴 곰, 그 곰의 분노와 격정, 그리고 그 상실감. 또그 상실감으로 인해서 이 곰의 난폭함이 극대화가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왜 솔로몬은 다른 짐승들보다도 새끼를 빼앗긴 곰을 살아옴의 상징으로 택했을까요? 새끼를 잃어버린 암곰이나 수곰을 건드린다든지 만나는 일은 어떤 다른 포악한 짐승보다 더 사납고 거칠고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마 솔로몬이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수리아에 큰 불곰이 있는데 그 불곰이 새끼를 빼앗겼을 때 나타나는 그 맹위 무서운 위력, 맹위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짐승의 흉포함보다도 더 강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실제로 사무엘하 17장 8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절친 후세는 압살롬에게 이렇게 조언했어요. 현재 당신의 아버지 다윗의 상태는 마치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처럼 격분하고 있으니 지금은 잠시 건드리지 말고. 잠시 기다리시오 이렇게 말을 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엘리사에게 대머리라고 놀리던 아이들을 수풀에서 암곰 두 마리가 나왔어요. 암곰 두 마리가 나와서 엘리야를 대머리라고 놀리던 그 아이들 마흔 두 명을 다 찢어 죽였다 이렇게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곰의 포악성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죠. 곰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개가 아무리 순해도 자기 새끼를 빼앗아 가려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싸납게 공격하고 경계를 합니다. 그러면 새끼를 잃어서 매우 포악해지고 예민해진 암콤을 만나는 것보다 더 위험하고 위태한 상황이 있다고 이렇게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데 그 위태한 상황이 도대체 어떤 상황인가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만날지언정. 그래서 이 솔로몬은 미련한 자, 아주 미련한 사람을 만날 거라면 차라리 새끼 빼앗김 암콤을 만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 훨씬 덜 위험하다. 이렇게 솔로몬이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미련한 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미련한 자가 아니고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 미련함이 곱배기가 된 사람을 말해요. 우리가 미련함이 곱배기 두 배의 미련함을 가진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는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콩을 만나는 것이 훨씬 나에게 덜 위험하고 나에게 안전하다. 도대체 그 미련함의 곱배기가 된 사람, 미련하고 미련한 그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그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도 새끼 빼앗긴 암콩을 만나는 게더 낫다고 말하는 것일까 하는 것이죠. 여기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라는 이 말은. 앞에 미련하다고 하는 단어와 뒤에 미련하다고 하는 단어가 서로 달라요. 앞에 미련하다고 하는 단어는 바보, 바보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어휴, 바보 같아. 멍청해.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여기서 미련한 것은 그냥 단순히 미련하고 바보 같다. 그런 뜻이 있기는 하지만 그 속에 비뚤어진, 왜곡된, 사악한, 사악하다고 하는 중심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 미련한 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단순히 바보 같아. 머리가 모자라. 이런 뜻이 아니고 삐뚤어지고 왜곡된 사악한, 악한 마음이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미련한 자.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어리석은 놈, 바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구절을 어떻게 번역해야 되냐면 이렇게 번역하면 됩니다. 삐뚤어지고 사악한 일을 하는 미련한 놈.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냥 우리가 미련한 사람은 그렇게 무섭지 않아요. 바보 같고 좀 생각이 덜 떨어지고. 그런데 그 미련함 속에 삐뚤어지고 사악한 계략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무서운 사람. 악마적이고 사탄적인 사람이지. 겉으로는 어리숙하고 겉으로는 굉장히 착해 보이면서 그 속에는 삐뚤어지고 사악한 계략이 떨어지는 사람. 이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막 무조건 도망가야 돼요. 여기서 미련한 자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은 살찐 살이 쪘다 그런 뜻이에요. 뚱뚱하다. 그리고 또 멍청하고 생각이 모자라고 우둔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우리가 미련하다고 잘하는 것은 못 배우고 생각이 모자라고 행동하는 것이 앞뒤가 안 맞는 좀덜 떨어진 사람이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미련하다. 우리가 이것을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미련하다는 것은 단지 머리가 나쁘고 멍청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미련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가 없고 죄 가운데 갇혀서 육신의 욕망이나 기분에 따라 행동하고 살아가는 허망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미련한 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미련하다고 하라는 사람들 중에서는 세상에서 머리가 매우 비상하고, IQ가 천재급이고, 매우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도 성경에서 미련한 놈, 멍청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머리가 좋고, 기가 막히게 아이디어가 좋아도 사악하고, 왜곡된, 삐뚤어진 악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서 하나님은 멍청한 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과거에 미련한 상태에서 살아왔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해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다 똑같이 미련한 놈이었어요. 멍청한 놈이었어요. 우리 욕심을 따라서 내 육체와 내 마음속에 있는 야망, 야욕이 원하는 대로 그냥 내 본능이 원하는 대로 살아갔던 사람. 바로 그것이 멍청하고 미련한 놈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과거에 살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미련하다고 말하는 것은 육체 욕심으로 자신의 마음을 살찌우고 그 탐욕의 비만으로 죄와 쾌락 가운데 먹고 마시며 살면서 죄를 느끼지 못하는 영적 비만, 영적 무감각 상태를 여기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죄에 살이 쪄요. 죄가 우리 영혼을 뒤덮여서 탐욕과 욕망과 정욕과 쾌락의 그 두꺼운 기름을 내 영혼에 덕지덕지 붙여놔가지고 내 영혼이 비만해지면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가 없어요. 영적 감각이 마비돼 버려요. 그래서 영적 비만으로 죄의 욕심이 그 영혼을 뒤덮으면 영적인 생명이 약해지거나 불능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대로 살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스러운 말씀을 들어도 그 은혜의 말씀을 마음에 담을 수가 없고 듣기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죄악으로 탐욕으로 내 영혼에 두툼한 살이 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비만한 사람들은 그들이 혹시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비만한 사람들이 나 예수 믿어 그렇게 말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그 영적으로 비만한 사람들은 그냥 세상에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런 것으로 적용을 해요 육체적으로 복을 받는데 치중을 해서 성령의 거룩함을 입지 못함으로 교회에 다녀도 그가 혹시 목사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영혼이 탐욕으로 두툼하게 기름기가 끼어서 그 영혼이 파리해지고 수척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영원히 점점 점 말라 들어가고 시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 여기서 미련한 것은 두 방향성이 있습니다. 미련하다고 해서 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나쁜 것 중에 첫째는 영적으로 미련합니다. 영적으로 미련한 상태는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미련한 다섯 처녀입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과 충분한 기름을 가졌지만,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만 가지고... 기름이 없다고 그랬어요. 기름이 다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신랑이 오는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이 남아있기 때문에 기름을 부어서 불을 밝히고 신랑을 맞으러 갔는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이 똑 떨어져서 신랑을 맞으러 갈때 불을 켜지 못하고 결국은 결혼식장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고 있죠. 여기서 지혜로운 처녀가 충분한 기름을 가졌다고 했는데 그 의미는 지혜로운 성도들은 말씀 충만과 기도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처녀입니다 이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다 등을 들고 있었어요 랜턴 요즘 말로 말하면 랜턴이죠 등을 들고 있었는데 이 등은 무엇이냐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적 이름이에요 나는 종교가 개신교야 나는 종교가 기독교야. 나는 아무의 교회를 다니고 있어. 나는 어떤 큰 교회 집사야, 장로야, 목사야 뭐 이런 종교적인 이름이지 우리가 영어로 기독교인을 뭐라고 합니까? 크리스천이라고 그러죠. 크리스천. Christian. 근데 크리스천이라는 단어 속에 그리스도,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면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종교가 개신교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무리에 속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면서 그저 교회 다니는 사람, 그리스도교라는 종교만 가지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이름만 기독교인 크리스천인 사람을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기름도 준비하지 않고 등만 들고 있는 미련한 다섯 처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시작이 될수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내가 개신교인이 되었다. 기독교인이 되었다. 내가 교회를 다닌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시작이 될수 있지만 크리스천이라는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 하나만 가지고는 마지막까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 믿음의 연단과 고난을 절대로 견딜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냥 이름 하나, 이름값만 가지고 우리가 절대로 천국에까지 무사히 입성할 수 없다 고 말이에요. 말씀과 기도, 거룩한 성령이라는 기름을 지속적으로 충전함으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우리는 마지막까지 천국에 입성할 수 있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능히 예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처녀는 영적으로 말씀과 기도 성령의 거룩함이 없거나 바닥이 났거나 또는 그 말씀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무지한 상태, 그냥 그리스도인, 교인이라고 하는 이름만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죠. 어떤 분이 지옥 체험에 대해서 간증을 하는 것을 유튜브에서 잠깐 봤는데, 그는 25년간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직분도 맡아서 오랫동안 교회 일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심장이 멎어서 죽음을 체험하고 지옥에 갔는데, 그가 그 지옥에서 처절하게 체험을 한 것은 자기는 교회를 다녔지만, 자신에게, 자기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한 성령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교인, 뭐 아무개 집사 또는 뭐 기독교인, 개신교인, 어디 교회 다닌다 이런 이름은 갖고 있지만, 진정으로 자기의 마음속에, 자기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성명, 거룩한 성령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죽어서 지옥 체험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다시 말하면 손에 기독교인, 손에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등은 들고 있었는데 정작 그 안에 기름이 되는 예수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가 없어서 결국은 지옥에 가게 되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무엇 때문에 교회를 다녔을까요? 그냥 교인이라는 이름, 내가 집사라는 이름, 장로라는 이름을 가지고 교회를 다녔는데 왜 교회에만 다녔을까요? 교회 가서 자기 자랑하려고. 또 교회 가서 기도해서 어떻게 돈을 벌고 사회에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어떻게 이 세상에서 좀잘 나가 보려고 예수 이름을 팔아먹은 거죠. 예수 이름을 빙자한 것이죠. 정말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와 거룩함을 무시하고 뒤로하고 오직 자기 욕심만 채우기 위해서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라는 것은 어떤 뭐 방언하고 은사를 행하고 병어춤을 행하고 막 굉장한 기적을 일으키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 의 핵심은 거룩함의 영성입니다. 거룩함의 영성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미련함의 반전이 있어요. 앞에서는 미련함의 악한 부분을 봤죠. 어두운 부분을 봤는데 여기서는 미련함의 반전, 미련한 것은 구원의 단순성입니다. 바울은 고린조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 믿음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어유 멍청이 바보 헛똑똑이 이렇게 말한다 그 말이지. 다시 말하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진리가 너무 단순하고 맹하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예수만 믿고 천국갈 생각을 하느냐? 어떻게 그렇게 맹탕 같은 생각을 하느냐? 바보 같은 생각을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 그 말이죠.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나가서 당장이라도 지금 가서 예수 믿고 배사을 받으면 천국갈 수 있습니다. 웃기는 소리하지 마 그렇게 말하겠죠.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천국에 가? 내가 지은 죄가 이렇게 많은데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불신자들은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가다니. 그렇게 간단히 천국 간다면 지옥 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 하면서 비웃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나 무신론자들은 무엇인가 아주 굉장한 선행이나 득도, 뭐 10년, 20년 도를 깊이 닦아서 아주 도 같은 사람들이나 극락에 간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이혼받는다, 천국 간다고 그렇게 진리를 전하면 은 어떻게 그렇게 해서 천국 가느냐. 그리고 못 믿겠다. 쓸데없는 짓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고 고백했어요. 이 사도 바울은 석학 중에 석학이에요. 그 당시 최고의 라피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상당히 실력 있는 똑똑하고 아주 전망이 밝은 젊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기는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고 바보 같다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에는 아무것도 알고 싶지도 않고 아무것도 전하지 않겠다. 바보 중에 바보잖아요. 바울은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 진리의 단순함으로 나가겠다.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들의 영적 무지함에서 예수 진리를 단순하게 믿는 단순한 믿음으로 나와야 됩니다. 영적 부지는 하나님 편에서 미련한 것이고 오직 십자가의 도를 통해 구원받는다는 진리의 단순함은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미련함을 택하겠습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단순한 진리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단순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이는 그 단순한 미련함을 믿음으로 택할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무지함을 벗어버리고 진리 단순함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미련함을 버리고 세상적인 미련함을 택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미련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너 교회 다닌다며 뭐 교회 다녀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면서 그게 믿어져 말이 돼? 하면서 불신자들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우습다고 바보라고 말해도 나는 차라리 영적인 단순함 오직 예수 믿고 구원 받는다는 아주 단순한 이 영적인 진리를 택해서 하나님 앞에 가겠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결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과거에죄 가운데 살았을 때는 영적으로 미련했지만 이제 예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거룩함으로 살아갈 때 세상에서는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영적 단순함, 즉 오직 예수 믿음으로, 예수 믿음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매우 단순하게 살아야 돼요. 단순하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잔머리 굴리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거룩함을 따라서 순진하게 따라가야 된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거룩하기는 하겠지만, 이래서 사회생활 하겠어. 이렇게 해가지고 돈 벌겠어. 이렇게 해서 성공하겠어. 그러면서 잔머리를 굴리는 사람은,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단순한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복잡하고. 아주 계산적인 사람이 니다그 말,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의심 없이 지체 없이 아멘하고 단순하게 순종했어요. 이리 되고 저리 되고 어떻게 하면 꼭 먹고, 알 먹고, 천국에도 가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까 하면서 잔머리를 굴리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한 자처럼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절대 미련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원래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자 미련한 자였지만 이제 세상에 대해서 미련한 자즉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살아가는 미련한 자가 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지혜로운 자요 복된 자가 될 것입니다. 미련함의 극치는 우매함 중에 미련한 자이다. 솔로몬은 그 미련함의 극치, 미련함의 광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비뚤어지고 사악한 중에 있는 미련한 자이다. 여기서 비뚤어지고 사악함을 한 단어로 말한다면 우매함, 우매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를 보면은 뜻이 무엇이냐면은 왜곡되고 비뚤어지고 비비꼬인 그래서 사악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련함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인데 그 무지함이 어떻게 됐어요? 사악함으로 깊이 꼬이고 비틀어지고 왜곡되어 졌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거나 또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무지함과 삐뚤어진 왜곡된 부패된 영혼이 합해진 것이 바로 우매함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매함은 미련함의 설상가상, 엎친데 덮친 격입니다. 최악의 미련함은 사악함과 죄로 왜곡되어진 죄로 비틀어진 그러한. 악성 그것이 바로 최악의 미련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함도 매우 악한데 거기다가 죄악으로 뒤틀린 왜곡된 성품을 가진다면 얼마나 그가 포악하고 사나운 사람이 될까요. 새끼를 잃어버려 젊음살을 앓으면서 사나워진 암콤의 포악함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왜곡된 사악함이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짐승이 무섭고 성난 곰이 포악하지만 성난 사자가 더 광포하지만 그러나 그보다도 잔인하고 끔찍하고 말로 할수 없는 그러한 공포 그 잔인함을 보여주는 것이 그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냐 무지하여서 왜곡된 죄악으로 살아가는 사람.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요. 악을 행해도 사람처럼 그렇게 끔찍하게 악을 행하는 짐승이 없어요. 사람은 잔인하게 사람을 죽입니다. 우리가 세계적인 폭군들의 악마적인 포악성을 역사에서 볼수 있어요. 제일 가까운 북한의 저 김정은이 는 무참하게 인권을 말살하고 공개 처형을 하고 또 짐승보다 못한 수용소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사람들을 잔인하게 굶어죽이고 짐승보다도 못하게 다루고 그리고 가죽만 남도록 해서 찌찍으로 죽여버립니다. 짐승보다도 새끼를 빼앗긴 암컷보다도 더 포악하고 무지막지한 인간이 사악한 인간입니다. 과거의 로마 제국의 황제 네로의 무지막지한 폭정과 치정이 있어요. 인륜 말살을 꿈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악한 독재자들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을 만나는 것은 얼마나 두렵고 공포스럽고 끔찍한 일입니까? 솔로몬은 이렇게 여호와를 무시하는 폭군들의 사악한 행동들을 주변에서 아마 역사를 통해서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은 단지 세계말적인 폭군들의 악행만을 지적하면서 새끼를 잃어버리고 포유하는 암콩과 비교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 특정한 사악한 폭군들만 대상으로 이런 얘기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 말이죠. 일반적인 교훈이라 그말이요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왜곡된 미련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는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면서 불법과 불의와 거짓과 속임수 왜곡된 죄성을 가지고 거리낌 없이 양심에 거리낌 없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주변에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왜곡된 범죄를 자행하고 있는 것을 봤다면 그를 만나는 것보다도 그와 맞닥뜨리는 것보다도 차라리 새끼를 잃어버린 암콤을 만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나에게 더 해가 덜 된다고 그렇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악함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치며 공동체와 사회 주변을 얼마나 두렵게 하고 공포스럽게 하는가 얼마나 마귀적인가를 솔로몬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종종 포악한 짐승이나 사나운 동물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끼고 지나가는 맹견을 보면서도 무서워서 피하죠. 그러나 우리는 사악함을 품은 미련한 자가 실상 사나운 동물이나 독을 품은 독사보다도 더 공포스럽고 끔찍하며 두려운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만나지 말지니라 여기서 만난다는 것은 함께 만나고 같은 생각을 가진다는 뜻이에요 솔로몬은 차라리 새끼를 빼앗긴 암콤을 만날지언정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비뚤어진 욕망을 채우는 자들과는 만나지도 말고 함께 일하지도 말고 함께 생각을 나누지도 말라 공모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 왜 사람들이 악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저 사람이 악해, 저 사람은 문제가 있어 하는 것을 알면서도 왜 그런 미련한 자들과 같이 만나서 왜 공주를 하려고 합니까? 그것은 왜곡된 이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그런다. 불리한 재물이나 속임수를 통한 이권 챙기기 거짓과 술수로 인생을 영유하는 자들과 만나서 그 사악한 이권을 함께. 나누는 자들은 결국 마지막에 무서운 재앙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정치 역사에서 보잖아요. 사악한 자들과 왜곡된 자들,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거기다가 성격까지 삐뚤어지고 사악함으로 왜곡된 사람들과 만나서 어떤 정치 지도자가 또는 어떤 기업인이 그들과 만나서 손을 잡고 일하다가 공모하다가 결국은 같이 폭망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잖아요. 과감하게. 그러한 사악한 자들, 왜곡된 자들을 만나면 오히려 성난 암콤을 만나는 것보다도 더 무섭게 여기고 빨리 도망쳐야 되는데 같이 손을 잡아요. 왜 손을 잡습니까? 불의하고 사악한 유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고 거짓과 사곡함으로 출세와 물질을 추구하는 자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사나운 짐승을 피하듯이 빨리 그 사악한 왜곡된 자들로부터 도망쳐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예 대화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 사람하고 만나지도 말고, 대화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자들과 무엇을, 어떤 유익을 위해서 도모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함께 손을 잡지 말라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삐뚤어진 생각으로 대단한 일을 한다고 해도, 그와 손잡지 말고, 그 악한 자와 함께 이득을 얻기 위해서 사악한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만일 그 악한 정체를 알았다면 즉시 악한 자에게서 빠져나오든지 그로부터 도망쳐야 됩니다. 차라리 포악한 검을 만나라. 만일 우리가 길을 가다가 두 갈래 길이 있어요. 왼쪽으로 가면 사악하고 미련한 자를 만나고 오른편으로 가면은 새끼를 빼앗긴 암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두길 중에 어느 길로 가야 될까요? 어느 길을 택해야 될까요? 차라리 사악한 미련한 자에게서 도망쳐서 새끼를 빼앗긴 암콤이 있는 곳으로 가라 그렇게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암콤이 무섭냐 그 새끼를 빼앗긴 암콤이 두렵냐 그러나 그보다도 더 두렵고 끔찍한 사람은 미련하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왜곡된 사악함으로 이를 도모하는 그 사람이 더 무섭고 끔찍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만일 당신에게 성난 암콤이 다가오면 죽은 듯이 엎드려서 숨을 참으면 곰이 킁킁 냄새를 맡다가 죽었다고 생각할 때까지 꼼짝 말고 죽은 척 엎드려 있어라. 그러면 곰이 그냥 지나갈 것이다. 당신은 곰을 만났다면 기지를 발휘해서 살아남을 수 있지만 그러나 사악함으로 비뚤어진 사람을 만난다면 당신은 결코 그 사악함에서 피하지 못하고 마귀의 덫에 걸려 그와 함께 영원한 파멸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솔로몬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충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련한 자를 만나서 사악한 왜곡된 자를 만나서 그와 같이 손을 잡고 이람으로 말미암아 함께 파멸에 떨어지는 그 끔찍한 위험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전해준 알쏭달쏭한 말씀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새끼를 빼앗긴 암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중에서 미련함으로 행하는 자를 결코 만나지 말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악함으로 무장하고 왜곡된 생각으로 세상적인 욕심과 탐욕과 권세 그리고 인기를 얻으려고 얼마나 발악을 하는지 우리가 그런 자들을 불호하지 않게 주시고 그런 자들과 도모하며 함께 일을 하기보다는. 성난 암콤을 만나서 죽은 도시 엎드리는 것이 낫다고 솔로몬이 말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서는 미련하기 보이지만 하나님만 참되고 지혜로운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